해보세요. 자, 오케이. 턱을 갖다가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악관절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그 광대, 혓골 궁이고 여기가 혓골 돌기죠. 그렇죠? 혓골 돌기하고 궁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일직선상에 여기서 이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데 다시 한번 아, 예, 크게 벌려보고 예, 닫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요 뒤쪽으로 있는 것은 이제 관절 돌기고 앞쪽에 이제 구상 돌기예요. 요기하고 여기 하악관 모서리로 연결되어 있는 게 교근입니다. 이렇게 교근이 천부교근이 있고 그 안에 또 같은 위치로 비슷하게 생긴 근육 신부에도 또 교근이 있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마사지하는 것은 신부는 이제 마사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입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이 위치에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손의 역할이 큽니다. 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근육이 또이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측 익돌근입니다. 손에 입 안으로 손을 넣었을 때 내측 익돌근하고 신부에 있는 교근을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바깥에서는 얼마든지 마사지를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입 안으로 들어간 손가락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다면 입 안으로 손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시술자는 입을 벌려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술자는 이제 그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긴쪽 가운데를 갖다가 하악 모서리 방향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계속 입을 벌리고 있게 되면 악관절에 부하가 걸리니까 살짝 다뭅니다. 살짝,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예, 집게로 촉지를 합니다. 예, 이게 신부에 들어있는 세 번째 손가락하고 바깥에 있는 모지하고 같이 집게를 하세요. 자, 집게를 한 상태에서 가로로, 혓골공으로 가로로 약간 슬라이딩을 줍니다. 이때 이제 바깥에서, 예,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오일링을 좀 하고요. 자, 집게가 된 상태에서 귀에서 혓골공 방향으로 예, 핀칭. 예, 핀칭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또 여기에 너무 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입을 너무 당겨서 입꼬리 있는 부위에 또 이렇게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수평으로 집어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집게 촉지를 했고요. 여기서 촘촘하게 혓골궁에서 하악 모서리, 하악까지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물론 이제 그 움직임 자체가 습관적으로 모지에 더 많이 움직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바깥쪽에 더 많이 비중 있게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 안에 손을 넣었다는 걸 여기서 이제 집중력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집게를 했고요. 자, 촘촘하게 예, 가로로 분절분절 같이 이동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아, 예, 다시 위치를 확인합니다. 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살짝 다물어 보시면 공간이 조금 더 커집니다. 자, 모지하고 예, 중지를 집게로 해서 예, 가로로 협골궁에서 하악 모서리로 분절 이렇게 패트리 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세로로 딥슬라이딩을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이렇게 클립한 상태에서 하방으로 내립니다. 네, 신부도 같이 내려주세요. 신부에 있는 손가락이 네, 이렇게 두 개가 클립이 수평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꼬집듯이 하게 되면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도 수평이고 입 안으로 들어가 있는 중지도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클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클립한 상태가 되면 딥슬라이딩을 해주세요. 예, 네, 좀 아프죠. 악관절은 이제 지금 구강으로 손을 넣기 전에 먼저 이제 표층에 있는 근육을 먼저 이완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악관절 운동을 먼저 시키고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좀 타이트한 느낌이 좀 덜하기 때문에 예, 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하면
평소에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고 악관절에 압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때는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술 방법이 순수해서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 너무 오랫동안 구강에다 손을 놓고 반복하게 되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어느 한쪽은 계속 열려져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마사지를 하고 또 반대쪽을 해서 서로 반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손을 뺄 때는 그 피 숫자가 보는 각도에서 손을 빼고요. 피 숫자가 보는 각도에서 장갑을 거꾸로 벗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바깥으로 나온 상태에서 다시 안쪽으로 똑같이 다시 들이가는 것은 굉장히 큰 매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속으로 불쾌감 같은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일회용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